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선거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널리게 소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스에서 나와 김동주 교수가 집필한 아주 일생의 역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 선거 부정 시리즈로 여러분들 5권을 낸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보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선거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ION의 김미영 원장이 몸이 요즘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네요. 대만 중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가지고 그 소회를 여러분들 오늘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하고 저의 견해를 조금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숫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제조, 생산,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만드는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관위 외에는 선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국의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은 절대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대만을 갔다 오셔가지고 김미영 원장이 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문제보다 국제관계에서 대만의 위상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보고 싶었습니다. 타이중의 YMCA 총무에게 대만이 고립된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서 순간 고통의 신음까지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차례는 거나 알고 계십니까?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예.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민족 역사 전편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한국인들 스스로가 예, 중국에 줄을 대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그런 권문세가나 정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개입해 가지고 한국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이런 강제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댓글 부대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우호적인 여력을 생성하고 친중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은 하겠지만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 스스로 중국에 복속되기 위해서 안달한 사람들이 항상 한국 역사 전편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아마 타이중 YMCA 총무는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는 중국의 직접 개입이 없더라도 본인들의 일족의 이익과 일파의 이름들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손을 대고 스스로 복속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격이 꼭 비난 같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만 사람들은 1970년대 유엔 안보리 퇴출보다도 1990년대 반공자유민주주의 버신 한국이 수교를 끊었을 때
더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좀 무리하게 이름 끊었죠.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저 같은 반공자유민주주의자는 이미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구상이 대한민국의 대만화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자기 편이란 것입니다. 저는 통일이고 나발이고 저는 싫습니다. 니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하든 말든 섬처럼 살아라. 제가 요약하는 요즘 김정은 생각입니다. 그나마 대만은 자유선거를 지키며 굳건히 중국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자유선거마저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김영 원장의 견해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선거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본인이 너무 비참해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냥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2년도 국외 부재자 투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직선거는 예외 없이 사전투표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냥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빼앗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선거를 완전히 박탈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거의 지금 완성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당선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은폐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던 큰 희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이름 된 겁니다. 이 김미영 원장의 대만 방문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유선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썩어빠진 우익만 모르고 알 사람은 이제 다 압니다. 대통령이 명령해도 말을 안 듣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홍콩에서 연혼이 사라지듯이 자유가 사라진 것을 보면서 대만 사람들의 긴장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홍콩 사태를 보면서도 아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자유선거는 난공불락이란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공상당식 사고법에 너무 깊이 침륜되어 자신의 주권이 짓밟혀도 침묵하고 멀뚱멀뚱 손뼉만 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길을 잃고 심히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주권이 빼앗겨도 참정권이 빼앗겨도 선거 부정이 10번 이상이 일어나도 한국 사람들은 저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중국에 취재한 기자 이야기대로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누구도 체제 문제에 대해서 후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김미영 원장의 페이스북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페이스북의 여러분들 이미지가 참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은 자유선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너무나 명언인 겁니다. 이게 안 alienable right니까 이게 아마 내가 볼 땐 천부의 권리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천부의 권리인 거죠. 인간의 기본권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자유선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부분을 인식하는 더 많은 그런 시민들이 나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4.15 총선은 저는 이제 그냥 관전하는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 김미영 원장 글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예, 흐르는 강물입니다. 예. 어떤 국가와 사회의 그 진로라는 것은 참 변경시키기가 힘듭니다. 예. 그거는 정말 변경시키기가 힘들고 또 사회와 국가라는 것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일단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은 예, 때로는 거침없이 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가더라도 그 방향을 선회시키거나 역전시키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강물이라는 것이 그냥 낮은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흐르고 그 강물을 역전시키기가 어려운 것처럼 한 사회의 진로라든지 국가의 방향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정리를 이 김미영 원장 글을 읽으면서 저 같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자는 이미 존재 이유를 부정당한 것 같고 한국은 자유선거를 잃었고 대통령이 명령해도 말을 안 듣는 바로 선관위에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한국 국민들이 갇히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떠올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은 현재 사전투표 득표수를 모두 다 제조한다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규칙을 이용해서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규칙을 사용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매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당선시켜야 될 사람을 향해서 한 표씩을 더해주는 가짜 투표지가 들어간 겁니다. 세 장당 한 장.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바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5% 부풀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771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전산 프로그램의 규칙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37,701표를 강서구를 구성하고 있는 20개의 관내 투표 득표수와 거소투표 득표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모두 밀어주는 방식을 가지고 압승을 하게 됩니다. 압승을 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하고 여러분들 격차가 득표율 기준으로 17% 정도 난 겁니다. 이 공직선거의 실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예, 규칙을 이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예, 본인들이 정한 선거 승리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조 생산 발표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것이 10번 이상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부터 시작해서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든 선거를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단 여러분들 몇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것인지는 조작감만 달라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가 기준으로 33%, 2020년 4.15 총선 전국 평균 조작값 기준으로 25%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자, 그러면은 4월 총선을 이렇게 한 30일 정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의 투표자들이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두 다 봉쇄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국의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개수 카운팅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사후적으로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인 겁니다. 그거를 작성하는 데는 돈도 들지 않고 쉽지만 선관위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하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이 절대적으로 선관위 측에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번 정도 강조했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전투표자 수 개수 문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4월 10일 총선을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대인이 아니고 현대인이고 근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과적 사고에 능한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가 있으려면 원인,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제도 개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4월 10일 총선을 전망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지난 10번에서 11번 정도 공직선거에 일어났던 사전투표를 규칙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일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인 겁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의 생각은 어떤가? 일단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덮을 생각이 확고하신 분입니다. 아주 확고한 겁니다. 종교적 신념처럼 본인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보다 13년 아래지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힘의 이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될 필요도 없고 처벌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국민들을 가두리 양식장 안에 다 가뒀고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을 다 가뒀고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사람 다 가뒀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만수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어떤가? 일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우려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누구도 비용을 치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한테 피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살겠다. 그게 대다수고 제가 젊은 날 함께 좋은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부분의 식자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함께 피해가 안 되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남들이 해결해 주면 좋은 거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비용을 치를 생각이 없고 이것이 자기의 앞날과 자식들의 앞날에
얼마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번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산 조작을 위한 정지 작업이 여론 조작인데 그것이 많이 여의치 않으면 가반수를 좀 넘기는 선에서 끝일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대선은 화끈하게 하고 남은 권력은 가져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조금 덜하고 다음에 화끈하게 하나 아니면 이번에 화끈하게 완전히 뒤집어버리거나 그 두 가지 중 하나겠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어느 걸 선택할지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나 가반수는 반드시 넘기겠죠. 왜?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거 부정이 자리 잡는다는 이야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10번 20번 보게 되면 선관위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편인 겁니다. 선관위는 민주노총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겁니다.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에서 덕을 본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다 덕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본 겁니다. 완전히 한국이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겁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겁니다. 체제가 바뀔 것이고 한국은 친중국가가 될 것이고 그들의 독주가 시작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겠죠.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총선에서 이제 용인정에 이번에 한참 말이 많았던 이은주 의원, 예, 이은주 의원이 이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 경선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 용인정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전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예, 이것이 2020년 총선의 용인정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예, 2020년 4.15 총선에서 용인정에 출마했던 이탄희 후보하고 김번수 후보의 거소선상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조작된 거란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냈냐? 제야 전문가께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여러분들 방문해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2,000표의 사전투표 자수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39,000표고 선관위가 공짜로 13,000표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탄희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냐? 전산조작은 사전투표장을 3명이 방문할 때마다 이탄희 표 가짜투표지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 그걸 합쳐가지고 4분의 4를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는 몇 표를 집어넣냐? 9,902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는 3,09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표에 비해서 몇 프로냐? 25%입니다. 조작각 기준으로 25%. 예. 각각 25%씩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13,000표를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부풀렸냐.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를 부풀린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6.58%. 그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기는 19.89%인데 선관위가 6.58%를 더해가지고 26.46%로 가짜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 19.89%, 가짜 사전투표, 발표 사전투표 26.4%, 발표하고 실제 사이 6.58%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2016년 총선은 어땠냐? 2016년 총선에서는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특이사항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에는 2020년 총선, 밑에는 2016년 총선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선거 기획에 따라 얼마나 득표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시죠.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득표수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한 장당 가짜를 한 장 집어넣을 건지, 두 장당 가짜를 한 장 집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 가짜를 집어넣을 건지,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이 가짜는 모두 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 예, 이게 3입니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예,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 방식인 겁니다. 조작값 33%, 두 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4.15 총선입니다. 세 장당 한 장. 이게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죠? 실제 사전투표라고 여러분들 발표 사전투표율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예, 여기에 실제 사전투표는 19.89%, 그 다음 발표 사전투표는 26.39%, 자동적으로 6.58% 정도 사전투표율이 부풀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맞춰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그대로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바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이 사람들의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냐, 3장당 1장을 집어넣냐, 그 다음 3, 2장당 1장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 표가 다 바꿔지게 되고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부터 이런 재외국민투표에 전부가 다 바뀌는, 순식간에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바뀐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냐,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죠. 가상 시나리오면 시험을 얼마나 예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김범수 후보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13,000표를 이탄희 후보와 함께 꽂아주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나경원 후보 대신에 이수진 후보한테 이런 13,500표 정도를 쏘셔넣어줬는데 어떻게 나경원 후보가 이기겠냐 이야기죠. 서울 거의 전역에서 여러분들 만표 내외로 쏘셔넣었기 때문에 용산구 하나 빼고 전패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빼고. 만표 집어넣는데 국회의원 누가 이기겠습니까? 만표를 더불당 후보 함께 그냥 집어넣어주는데 누가 이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그게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용인정에서 13,000표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미래통합당의 김범수 후보가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됐는데, 그럼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죠. 예상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작값만 집어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 사전투표율 뻥튀기 규모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4를 집어넣으면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집어넣었을 때 6.58% 정도의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몇만 명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2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두 장당, 한 장당 한 장을 여러분 집어넣게 되면 훨씬 더 큰 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2020년 4.15 투표를 정상적으로 다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딱 가하게 되면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예상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망을. 여러분 여기에서는 뭔가 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두 장당 사전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었을 때 조작가 기준으로 33%를 여러분들 하게 되면 은 용인정에서 몇 표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거 하니까 22,201표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현주 후보가 못 이기겠습니까? 100% 이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정상값으로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복원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런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 그래프를 뚱뚱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작된 상태니까. 이 여기 그래프는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을 때 이현주 후보한테 사전투표장에 오는 두 사람당 가짜 투표지를 한 장 이현주 후보한테 더해 주게 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입니다. 그러면은 22,201표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100% 당선되죠. 100% 당선이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 그래프가 뚱뚱하게 나오죠. 이렇게 차이값 그래프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용인정 추정치입니다.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4.15 총선 수준입니다. 조작각 기준으로 25%. 그렇게 되면 사전투표를 6.58% 이런 부풀리고 13,610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이은주 후보한테 13,610표를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놓은 당상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이은주 후보와 함께 한 장을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22,201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각 기준으로 거의 33%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화끈하게 이겨야겠다. 사전투표장에 한 사람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으면 조작값 기준으로 50%. 예. 그러면은 47,974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승리하는 겁니다. 용인정에서. 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예. 이현주 후보가 출마하는 용인정 전망 4.15 총선 수준 조작 투표장을 방문하는 세 사람당 이현주 후보가 에게 한 장씩 가짜 투표지를 대주게 되면 조작값 기준은 25%고 예. 발표 사전투표를 26.46 실제 사전투표를 19.89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6.58% 위조투표지 13,610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대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못 이기겠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 조작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주게 되면 조작각 기준으로 33%, 예.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9.61%, 위조투표지 투입 22,201표. 22,000표를 여러분들 투입하는데 누가 여러분들 못 이기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조작 한 장당 사전투표소에 한 명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여러분 집어넣어주면 조작값 50%. 발표 사전투표율 부풀리 18.41%, 위조투표지 47,974표, 예. 100%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가능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간단한 그래프를 좀 짜가지고 그냥 예,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복구한 다음에 그걸 기준값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 몇 표를 집어넣을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4.15 총선 정도 조작하면 13,610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하게 되면 22,201표, 화끈하게 조작의 이름도 한 장당 한 장 이름 가짜투표에 투입하게 되면 47,974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모든 선거가 다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왜 전망이 가능합니까? 위조투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망이 가능합니다. 규칙을 사용해 이런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4.15 총선을 다 찾아내고 4.15 총선의 이런 조작 상태를 다 찾아내고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다 복구가 가능한 것처럼 모든 전산 조작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전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의 작업 노트입니다. 작업 노트.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예, 좌측에 있는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한 겁니다. 예. 그다음 여기에다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전망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이값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이름 큽니다. 예. 이렇게 이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예. 조작값 2를 할 때는 가장 뚱뚱하고 3을 할 때는 조금 더 덜 뚱뚱하고 4를 하면 좀 더 많이 뚱뚱하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 노트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작업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시연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면 이 값이 다 바뀝니다. 이 값이. 이 값은 안 바뀌는데 4월 10일 총선 결과 이 값들이 다 바뀐 겁니다. 다. 여러분 다음에는 다음번 다음 이 저에서는 직접 여러분들 프로그램 짠 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난삽하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시연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구나. 여러분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선거 조작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냥 몇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다 뭡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바보 청취로 만들어 온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왼쪽이 4.15 총선을 복구한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 이게 기준값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151석을 만들고 싶다. 200석을 만들고 싶다. 그냥 조작값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훔칠 건지 세 장당 한 장 훔칠 건지 네 장당 한 장 훔칠 건지 하면 여러분들 모든 숫자 데이터베이스가 다 바퀴가 톡톡톡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이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찬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다음 번에 이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산 조작의 핵심은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확보된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한테 밀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만들기도 쉽고 그다음에 전산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악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 선거는 어땠냐? 전부 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꼭 같은 프로그램에다가 조작값만 25% 할 건지 33% 할 건지 20% 할 건지만 이런 바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작을 밝혀낼 수가 있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복구가 가능하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이렇게 아닌가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예상이 가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총선은 이 이현주 후보가 출마하는 데서는 조작값을 얼마 25% 33% 50% 입력하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는 위도 투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셔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자금 노트입니다. 자금 노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2016년 총선 여러분 보시다시피 차이값의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구성동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복동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작습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그 2020년도 4.15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앙에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좌우대칭이고 차이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값이 큰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은 상태로 수렴시키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0년 4.15 총선. 그러면은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조작했는지를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13,00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3,000표를. 2020년 4.15 총선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13,00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3,098표, 관내 사전투표에 9,90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세 장당 한 장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그래서 여기에 4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사람 세 사람당 가짜투표를 한 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2020년도 4.15 총선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조금만 있어 보시죠.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4.15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정상 추정치입니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여기다가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4.15 총선 수준 2020년 4.15 총선 수준처럼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하게 되면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당 후보한테 몇 표를 집어넣을 줄 수 있냐 여기 계산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3,610표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13,610표를.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13,610표 가만히 계시 보시죠. 13,610표인데 만일에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예. 여러분 여기에다가 예 이게 세 장당 한 장이 아니고 세 장당 한 장을 하면 6.58% 조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을 한번 조작을 한다고 한번 보시죠. 그럼 이 값이 여러분들 가만 계시죠. 여기 여러분 보시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이면 두 장당 한 장을 여러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3으로 집어넣어야겠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 보시죠. 3을 딱 집어넣으면 9.61%로 바뀌고 투입할 수 있는 이런 표가 22,201표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그냥 화끈하게 그냥 조작해가 완전히 묵사벌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예, 사전투표소에 오는 한 사람당 한 장씩 여러분들 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이 9.61이 얼마 바뀌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기가 2로 바꾸면은 2, 예, 18.41%가 여러분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18.41%까지. 그러니까 그냥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른 모든 숫자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선거가 아니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조작을 할 때는 규칙을 사용해야 되죠.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규칙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예. 이 크기가 작고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사용해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몇 표를 쑤셔 넣을지는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여기에다가 예. 그냥 조작값 넣으면은 여기 조작값 넣으면은 그냥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복잡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 여기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조작값을 25% 3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33%를 할 건지 2020년 4.15 총선 조작값을 25%를 넣을 건지 여기 넣으면은 그냥 투입할 수 있는 위조투표제가 다 바뀌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은 더불당 후보한테 22,201표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 2020년 4.15 총선 정도로 조작하게 되면 더불당 후보한테 13,610표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선거에서는 151석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럼 151석 차지하고 싶으면 151석 차지하는 거에 맞춰서 뭡니까? 이렇게 조작값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뭐 이 윤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 때문에 굉장히 고전해 가지고 야 이 뭐 윤 정부에 대한 그 지지도가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해 가지고 22,201표를 집어넣으면 200석 넘겠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밥 먹듯이 한 겁니다.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찾아낼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단합니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만든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만든 규칙을 찾아내면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복구가 다 가능하고 그걸 기본값으로 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 조작값을 입력을 한 것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득표수가 달라질지를 다 이렇게 추정 내지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성희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못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할 수 없으려면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있는 노력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도 조작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모르고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뻥튀기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실제로 개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국힘당이 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또 조작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졌을까? 이 제야 H님께서 추정치를 보내오셨네요. 예. 여러분 이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를 해가지고 샘플이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2017년 대통령은 서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 거의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예.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통계학의 등뼈와 같은 대수의 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입니다.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표본 집단과 당일투표 표본 집단을 추출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값, 사전투표의 평균값, 당일투표의 평균값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거의 여러분들 뭐죠?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처럼 그냥 변경할 수 없는 법칙인 겁니다. 그 법칙을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조작해가지고 깨뜨린 겁니다. 이 그래프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모두 조작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2017년에 문재인 함께 표를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동별로 선거구별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H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하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댔겠냐 이렇게 추정치를 보내왔네요. 그 추정치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168만에서 183만 표 정도로 추정했네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206만 표에서 225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그럼 이거는 제야 H님의 추정치인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것은 얼마인가 하니까 240만 표 정도 되거든요.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자, 그럼 이 보시죠. 이분이 어떻게 추정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소 조작 규모입니다. 사전투표별 전국의 총 득표수에다가 각 선거구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격차를 곱해가지고 여러분들 뭘 구했는가 하니까 조작 규모를 사전투표 조작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이 자료입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역대 대선 차이값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득표 이동 규모 추산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가 740만 표 740만 표 곱하기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이 7.01%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예, 51만 9,171표가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을 두 개 합치게 되면은 예,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만 103만 표 정도를 조작한 거네요. 관외 우편투표는 69만 표, 제외국민투표는 10만 표, 합계하면 183만 5,584표를 2017년에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1,235만 명인데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6.60이니까 그걸 곱하게 되면 81만 5,665표가 나오는데 예, 그게 플러스 값만큼 조작한 거하고 마이너스 값만 조작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631만 3,300표를 조작한 거네. 꼭 같은 방식을 관내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를 합치게 되면은 206만 6,236표가 나오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제야 H님의 추계치에 따르게 되면은 최소 206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다르게 조진내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르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계산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는 밑에서부터 각 선거구별 득표수에다가 차이값을 여러분들 곱해가지고 그 위에는 총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구한 거고 밑에는 선거구별로 다 계산해가지고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168만 표 정도 조작을 한 것 같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25만 표 정도 조작한 것 같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제야 H님이 225만 표로 추계했는데 사전투표 조작 규모를 제야 전문가는 240만 표 정도를 조작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것은 뭐냐? 예, 제야 전문가는 각 선거구별로 선거인수에다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합산치를 여러분 곱해가지고 이런 구한 것이 240만 표. 그러니까 얼추 여러분들 얼마 나오는 거 아니까? 예, 2020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예, 206만에서 225만 표 정도 나왔고 대통령 선거 2017년
168에서 183만 표가 나온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조작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의 이름들, 그 진원지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풀려 왔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 예, 사전투표율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대 선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약적으로 사전투표자수가 높아지고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올해는 선관위가 여러분들 그 주문한 롤용지를 기준으로 하면 1813만 표 정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을 찾을 것 같은데 그건 역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근호 대표가 추계한 걸 따르게 되면.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공정선거로 만드는 것은 의지의 문제지 돈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측정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그냥 작성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막 거의 대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장도, 예, 사전 등록해서는 안 되고 당일날 아침에 투표록에 그냥 여러분들 찍고 그다음에 본인 개인 도장을 그 뭐죠, 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두 개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결사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가 자신들의 앞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식들의 앞날과 너무나 이름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고 영상이 나오면 영상도 많이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좀 각성해 가지고 어떻든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골로 가느냐 아니냐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각성을 하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해 힘을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어김없이 여러분들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변에 칠옥 같은 그런 어둠이 뒤덮고 있고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역사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역사의 물꼬가 다, 예, 바꿔지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이 문제가, 예, 뭐 이걸 무시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알리고 또 힘을 규합하고 또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 주시고 또 제 자신 이름들 이런 문제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고 해가지고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들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